제3자로 존재하지 않고 귀신들 배우를 하지 않아. 알았죠? 오빠야 빵 좀 줘라. 오빠야 빵. 냉장고, 정말 작은 미니 냉장고 하나 있습니다. 저는 슬리퍼로 갈아 신었고요. 짝짝인가? 원래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나봐요. 슬리퍼 두 켤레 있고 금고 하나 있고요. 가운 두 개 있어요. 잠옷을 안 챙겨왔기 때문에 가운을 입을 예정입니다. 옷걸이 두 개, 바지걸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욕실. 변기 있고요. 변기 옆으로 해가지고 조그만한 욕조 하나 있습니다. 비데도 있는데 저는 비데 안 써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세면대 크게 하나 있습니다. 드라이기 있고 여기 바디로션이랑 바디워시, 컨디셔너, 샴푸 이렇게 있고요. 이게 어디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칫솔이랑 샤워캡이랑 이런 거 기본적인 어메니티 있고요. 이거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싫어하는 거울인데 벽에 거울도 하나 붙어 있고요. TV도 하나 있어서 저녁에는 TV 보면 될 것 같아요. 소파가 하나 있는데 되게 어정쩡하게 하나 있어요. 눕고 뭐 앉을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짐을 널브러뜨려 놓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성신여대 입구역에 있는 호텔인데 처음 와봐가지고 이게 무슨 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앞에 쇼핑몰 하나 있고 CGV가 있네요. 아무튼 뷰는 그냥 이렇습니다. 여기를 엄청 저렴하게 예약을 했어요. 1박 6만원, 2박에 12만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가성비 내려오는 동대문 호텔이고요. 성신여대역 호텔이고 동대문 호텔이라 해서 동대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더블 사이즈 베드 하나 있고 테이블 있고 끝. 이 시즌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잘 구한 것 같습니다. 너무 환해서 커튼을 쳤는데 이제 딱 제가 좋아하는 어두운 은은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서울까지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5시간이 걸려서 한숨 자고 저녁에 을지로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한숨 잘게요. 안녕. 그냥 우리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까지 깜빡잖아 이제. 아, 심지어 커브길이야. 편의점에 스프라이트 투플런 하고 있어가지고 3개 샀습니다. 오늘 내일 열심히 마셔보려고요. 호텔 앞에 분식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냄새에 이끌려가지고 순대 3,000원치 순대 1인분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다도 사온 거고요. 맥주 마시고 샹그리아 마셔가지고 좀 취한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좀 취한 것 같아요. 얼굴도 완전 새빨고 일단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씻고 나와서 순대도 먹고 할게요. 지금 시간 9시고 어제 진짜 피곤했나봐요. 완전 꿀잠 자고 있었는데 친구가 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전화했는데 그 전화에 깼어요. 9시까지 이렇게 쭉 잡은 적이 얼마 없거든요. 중간에 맨날 깨고 이러는데 아무튼 오늘 늦잠 자서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씻고 성수동에 놀러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비가 와요. 캐리어 들고 다녀야 되는데 망했습니다. 여행 갔을 때 이제 막 몇만 보씩 걸어도 괜찮았는데 어제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걸음 수를 확인해봤는데 만보도 안 걸었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어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숙소에서 목욕하고 자고 했는데 여행 다니려면 체력부터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루트 같은 것만 정해놓고 맛집을 안 정해가지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별 택시를 탄 기분이에요. 보건법에 보건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적객 직원에 대한 보호.